천태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육직성불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돌을 닦아서 부처가 되는 것만이 성불이 아니고 돌을 닦기 전에도 성불의 가능성을 가졌거든. 그래서 중생이 본래 부처라고 하거든. 아까 여기서도 사람마다 다 명덕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밝히면 더욱 좋고 밝히면 성인도 되고 부처도 되고 밝히지 못했다 해서 명덕이 없는 건 아니거든. 양심은 순수지성은 다 있거든. 그와 같은 차원에서 여섯 가지로 직한다는 것은 떠나지 않고 여섯 가지 제자리 잡고 있는 성불이란 말이죠. 믿져봐야 본전입니다. 저 육직성불로 진리에서 보면은 믿져봤자 본전인데 항상 그 불성을 가지고 있거든. 부처가 될 수 있는 그것을 여섯 가지로 분류해가지고 육직성불이라 합니다. 직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떠나지 않은 겁니다. 제대로. 그대로. 전라도 말은 기다라고 갑니다. 아니다, 기다. 아니다, 그 반대말을 기다라고 합니다. 기다. 그것이다 말이에요. 기다. 그러면 기다가 직장의 뜻이라요. 제대로, 그대로 또는 거기, 그 말이 바로 직자 뜻이요. 그러니까 직자라는 그 의미는 떠나지 않고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직자를 잘 안 쓰죠, 일반적으로. 옛날 풍어를 끊는 사람은 직경이라고 썼죠. 직접적인 직경. 풍어를 끊는 사람은 바로 풍경 그대로 감상이 떠버리면 그대로 시를 지으면 직경시라고 합니다. 이런 말도 묻혀지고 있잖아요. 직경시가 뭐냐면 모를 사람 많아요. 몰라, 그것이 국어를 담당하는 분은 알까 말이죠. 직경시. 직경시는 그대로 풍경 보는 그대로 스티를 막 그냥 무슨 생방송 가듯이 이건 방송이 아니고 생방송 가듯이 막 그냥 그대로 막 하는 것이 직경시거든. 그와 같이 우리가 부처가 되어가지고 성불만 아니라 부처 되기 전에도 성불이고 돌을 닦아서 부처가 되어도 성불이 또 되고 그것을 여섯 가지로 분류한 겁니다. 이직성불이요. 이직성불 이 자리가 바로 명덕 자리입니다. 진리는 그대로 다 명덕이 있어가지고 성불을 했는 거요. 중생이 본래 성불이라고 합니다. 불교에서는 중생이 본래 부처와 똑같다는 거예요. 천상천하의 유화독존인 석가세존과 똑같다는 것이 이직성불이요. 그 다음에 명자직 명자로 성불한 거요. 여기서 이제 이직성불을 빼고 명자강만 나오죠. 명자라는 것은 말이 좋아서 부처지 부처 구실을 못하거든. 말만 부처지 실지는 부처가 아니거든. 부처 구실을 못하니까 그래서 명자요. 명자라는 것은 실존하는 부처가 실증적인 부처가 아니고 이름만 유명무실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것을 명자라고 합니다. 어릴 때 지은 이름을 명이라 하고 장가갈 때 결혼할 때 짓는 것을 자라고 하죠. 옛날에 명과 자로만 성불하는 것을 명자직 성불이죠. 그러니까 명자로 명자각 명자로 깨달음으로 붙어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도에 들어가지 입문을 하죠. 입문을 하게 되면 명자각입니다. 도를 깨달으려고 이제 이름을 걸죠. 접수를 하는 거요. 어제 벌써 대학 공부를 안 했더라도 접수할 때 벌써 다 명자 대학을 다 한 겁니다. 어제 이름 쓰고 접수할 때. 그와 같이 그게 명자각이요. 그 다음에 이제 명자각만 가지고는 또 안 돼요. 또 공부를 더 해야 돼요. 처음에 입학할 때는 명자각이면
입학해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해요. 그게 관행, 관행직 성불이라요. 관행이란 말은 아까 공관, 가관이나 중도관 여러가지 우주 진리를 마음의 본체를 관찰하고 수행을 해요. 도를 닦아야 하거든. 이제 자기가 연구를 하거든. 연구를 하는 그런 사색을 하는 것이 관행입니다. 관행이란 말은 관찰 수행. 우리가 관찰만 하고 수행만 하면 다 되게 되어 있어요. 불가능은 없습니다. 사실은 시간적으로 빨리 성취하느냐 더디게 성취하느냐 그것만 차이지 마음만 트면은 범 유심자란 개당득성 간욕따라 삼맥삼불이라 마음만 있는 사람은 다 깨달음을 다 이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관찰을 하고 수행을 해야 돼요. 그것을 관행직 성불이라 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에서는 상사직 성불이라 해요. 소승 나한이 되거나 사면보살이 되면은 상사직이요. 소승 나한들 16 나한이나 500 나한만 되어도 상사입니다. 비슷하게 이제 부처가 다 되지는 못했지만은 부처 닮아가요. 처음에 월챙이 보세요. 월챙이는 월챙이가 되면 깨고래하고는 다르죠. 월챙이 알로 있을 때에도 알이 이직성불입니다. 알이 부화가 되면은 월챙이 조그마한 게 나오면은 명자가 명자 성불이고 월챙이가 조금 이제 자라거든 관행이고 월챙이가 이제 월챙이 탈을 바꿔버리면은 깨골이 비슷하게 이제 되거든 그때 이제 상사직 성불이요. 깨골이 되려면은 월챙이 탈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우리 중생이 부처 되려면은 중생 탈을 벗어야거든. 그래서 부처 쪽으로 닮아져요. 그와 비슷하단 말이에요. 비슷하게 깨닫는 것을 상사각이라 하기라고 상사직 성불이라 해도 이제는 부처가 되지는 못했지만 부분적으로는 전체적으로는 깨닫지 못했지만 부분적으로 깨달았다 해서 이걸 징이라고 합니다. 징이란 말은 깨달은 것을 말합니다. 불교는 이 세 가지가 필요해요. 깨닫고 닫고 그래서 그 결과가 체득하는 겁니다. 체득이 징이요. 체득. 징자는 직접 체험하는 거. 도를 통달할 때 이제 체험을 하거든. 그래서 부처가 되면은 징인데 부처가 완전히는 못 되고 부분적으로 되었다 해서 분징입니다. 깨닫고 닫고 징득한다. 징득이란 말은 체험한다. 세상에 나는 우승골을 많이 당했어요. 내 실존 인물을 놔두고 말이죠. 주민등록증 내놔라고 하네. 주민등록증이 뭐 하는 거예요? 내 실물이 더 정확하지 말이죠. 주민등록증 가짜 그냥 막 이렇게 적어가지고 사진 찍어가지고 낸 건데 그런 사람들은 주민등록증을 더 신빙하지 나라란 이 실존 인물은 더 신빙하지 않거든. 그러니까 주민등록증 그것도 증이니까 신빙을 가는 거예요. 이 세상 가짜가 판을 치니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니까 저 사람 신분을 모르겠으니까 주민등록증 내라고 하거든. 옛날 도민증 내라고 양민증 내라고 나는 세상에 도민증 양민증 또 무슨 주민등록증 징을 나는 많이도 가져봤어요. 기억이 아마 없을 겁니다. 도민증이 어느 때 나오는지 양민증이 언제 나오는지 또 국민증이라는 게 있었죠. 국민증 기억이 납니까 안 납니까? 예? 국민증 도민증 뭐 양민증 다 나는 했어요. 주민등록증 아니에요. 그 전에 이승만 때 저렇게 세상이 시간이 가면 다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니 말이죠. 오대양 사건도 조금 가면 잊어버립니다. 오대양 사건이 뭔지 무슨 오대양에 전쟁이 났나 그렇게 생각할 것 몰라요. 이렇게 그게 증이라요. 그러니까 오수징을 말하는데 마지막에 완전하게 성불한 것을 석가모니처럼 될 때를
구경직이라고 합니다. 구경은 완전한 거예요. 또는 종극이고 가장 최고 종극 급치고 완성이고 이걸 구경이라고 합니다. 최종적으로 종말의 깨달음, 종말의 그 성분한 것. 그러니까 구경직이라야 완전한 성분이고 그 전에는 아직까지 미완성이요. 그걸 육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디에 해당이 되느냐? 이것은 언제나 그대로 존재하고 이제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사실은 여기는 무종교인도 되고 다른 종교를 믿지 않은 사람도 됩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해요. 명자직이냐 관행직이냐 상사직이냐 어디쯤 더 보세요. 분징직만 해도 보살됩니다. 칩집보살이요. 초지 2지 3지 나는 여기에 나는 왔다 갔다 해요. 여러분들은 여기입니까? 여기입니까? 여기까지라도 왔으면 다행이에요. 예? 나는 상사각에 좀 왔다 갔다 하고 분진가에도 들락날락 지금 하는데 구경각을 나는 구경직을 못했어요. 그 선에서 나는 왔다 갔다 지금 합니다. 사실은 그것도 좀 외람되지만은 외람될 게 뭐 있어요. 하면 되지. 자유인데 대자유인데 대자유가 바로 대학의 도리인데 대자유 대행복 진선미 진선미가 다 명명덕은 진이고 진민 지어지서는 선미라요. 진선미가 다 이 속에 다 들었어요. 이제 별것이 다 나오네요. 명명덕 진민 이것이 다 진선미라요. 그리고 그게 최대 행복이고 이걸 알아야 최대 행복이요. 우리가 행복 찾고 사랑만 잘하고 연애만 잘해도 행복을 추구하려고 하지요. 그 최대 행복은 진선미 명명덕 하는 데 있어요. 명명덕만 하면은 최대의 행복도 얻을 수 있고 인간은 최대 진선미도 다 달성해요. 목적 달성, 인격 완성도 되고. 그러니 이 공부가 참 좋은 걸 몰라서도 못하고 알아서도 또 게을러서도 못하고 둘 중에 하나요. 몰라서 못하고 게을러서 못하고 어느 쪽인가 말이죠. 그래서 명자각으로 붙어서 관행각을 일으키고 관행각으로 붙어서 상사각을 일으키고 또 상사각으로 붙어서 분진각에 오를 깨자 삼돌계자는 오르고 보살경지에 관세음보살도 관세음보살 같으니도 지장보살도 석가모니에 비하면 조금 덜 돼가지고 분진가입니다. 보살로 계시면 보살은 부처보다 한 계단 낮거든. 국무총리가 아무리 높아도 대통령보다 밑에거든. 부처님은 대통령이라면 관세음보살 지장보살은 국무총리요. 일억보살도 다 그런 정도고 장관급이고 분진각으로 붙어서 구경각에 돌아갈 때 그러므로 대학의 도라고 말한다. 어마어마하게 했구만. 그렇지 않은 대학을 이렇게까지 높이 평가했으니 공자가 나왔으면 춤을 덩실덩실 추겠어요. 예? 천추에 나의 이 천추에 모든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하는 이것을 지국대사 나와서 이렇게 알아주는가 말이죠. 그래서 공자가 하도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인불지 불해면 불역 군자호와 인불지 불원이면 불역 군자호와 논어 제일 첫머리에 공자의 말이라요. 사람이 알아주지 못해도 성을 내지 아니한다면 그 사람은 도덕 군자라고 하지 않겠느냐 말이야. 그 당시에 공자를 알아준 사람이 별로 없었거든. 삼천 제자 중에 70명이나 좀 알아주고 제일로 잘해준 사람은 안연 한 사람이요. 그러니까 삼천 제자라도 공자를 제대로 모른 겁니다. 그래도 삼천 제자는 그때 중국 수억 인구 가운데 제일 나은 사람들이지. 사람이 알아주지 못해도 성내지 않는다면 불평을 하지 않는다면
온자요? 그 사람은 또한 군자가 아니냐. 공자의 그 마음을 지국대사 참 잘 알아주신 거예요. 보주라고 하는 것은 지국대사 말고 강기엄이라는 그분이 보주한 거요. 강기엄은 스님이 아닌가 보죠. 성이 강씨니까. 보주에서 삼재와 삼관과 삼덕으로서 상편의 치종 침묘해를 다 자세히 말했다. 음은 안 해도 되겠죠. 그 정도는. 이는 점시 오수라. 두 번째는 깨닫고 닦는 것을 딱 이렇게 지정해서 이렇게 점쳐가지고 보인다 말이야. 불상을 아무리 잘 그려도 불상에다가 점 안 치면은 안 됩니다. 그걸 뭐라고 하죠? 불상을 오실 때 봉안식 하기 전에 뭐 하는 것 있습니다. 점안이라는 게 있어요. 이 점안이라는 게 참 멋진 겁니다. 불상에다 눈을 이렇게 도가 높은 스님이 딱 이렇게 눈을 하나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육안, 천안, 해안, 불안, 뭐 법안 다 오안을 다 이렇게 점쳐야 돼요. 옛날에 장승유라는 사람이 있었죠. 중국의 유명한 화가요. 장승유. 말미암을 유자가 있죠. 말미암을 유자, 유자 말고도 또 이상하게 쓴 자 있죠. 칠사전에 뭐 한 자. 여다 뭐 하죠? 예? 칠사변에 하는 이유자 다른 글자 또 있잖아요. 말미암을 유자. 이상하게 뭐 쓰는데 왜 이렇게 다 몰라요? 삼천 학도와 공자 것이 이제 어떤 사람이 과거보로 가가지고 물수자를 몰라가지고 불합격했다. 목마를 때 것이 이제 찾는 게 뭐냐고, 목마를 때 먹는 게 뭐냐고, 물 숫자를 못 썼어. 써야 될 판인데. 딱 막혔죠. 그런데 말미암을 유자 이자 말고 이상한 자 있는데, 이렇게 비슷하게 쓰는 자. 장승유라는 사람이 우리나라의 솔거 이상으로 화가라요. 솔거가 담징이 솔거 유명한 화가죠. 일본에 가서 그것이 이제 그림도 그려주고 벽화를 노송을 그렸는데 노송에 것이 이제 학들이 새들이 와서 앉다가 툭툭 떨어지죠. 나중에 그게 퇴속되니까 퇴색이 되니까 어떤 스님이 거다 이제 다시 칠을 해놓으니까 그 후로는 새들이 안 왔잖아요. 장승유라는 사람도 유명한 사람이요. 장승유. 이 집자 말미암을 유자인데 이렇게 비슷하게 쓴 글자인데 저분이 용을 두 마리를 또 그렸어요. 양무제 때. 양무제라는 임금. 금산사 절에 금산사 절 벽화에다 용 두 마리를 크게 그려놓고는 저만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양무제 그 임금이 왜 용을 그렸으면 저만을 하지 않냐고 하니까 아이고 저만하면 큰일 납니다 말이에요. 어째서 큰일 나냐고. 날아가 버립니다 말이에요. 용이 살아서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도술이 그러니까 화공은 요를 다 빼세가던 이유. 화공은 진짜 그림도 잘 그려면 화공은 요를 능탈해야거든. 능이 빼세야거든. 그래서 괜찮다고 걱정하지 말고 눈을 한번 저만을 해라니까 시키는 대로 저만을 하니까 벌써 용이 한 마리가 그냥 벽을 뚫고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벽만 무너져 버리고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림을 잘 그렸으면 그렇겠어요. 그렇게 저만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와 같이 깨닫고 닦는 법을 여기서 저만 가듯이 점시한 거예요. 지지 후에 유정이요. 정의 후에 능정이요. 정의 후에 능안하고 능안이요. 안의 후에 능려하고 여의 후에 능득이니라. 아까 제
지어지선이라고 지어지선에 이어서 자사가 또 말한 겁니다. 그침을 안 후에 뒤우자요. 정함이 있고 정한 후에 능이 고요해지고 고요해진 후에 능이 편안해지고 편안해진 후에 능이 잘 생각하게 되고 잘 생각한 후에 능이 터득하게 된다. 얻게 된다. 이게 직말하면 지지정정 알려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단계죠? 6단계를 말합니다. 6차, 1차에서는 지지고 그러니까 그칠 줄을 안 후에 마음이 딱 안정된단 말이죠. 그래서 옆에다 이렇게 적어놨죠? 지지, 정정, 안여득 이게 참 중요한 그런 그 명명덕을 하는 공부입니다. 그칠 줄을 알아야만 마음이 안정된다. 불교에서는 지관경애를 말합니다. 지와 관. 볼관자요. 지와 관, 정과 해. 두 가지 색입니다. 불교에서는 마음 공부를 할 때 마음이 완전히 산란이 없고 들뜨는 그 마음이 흘러가고 마음이 요동하고 마음의 복잡한 잡념이 없게 만드는 그 공부를 합니다. 그걸 지와 관이라고 그래요. 불교에서 마음을 차단합니다. 생각을 딱 그쳐버려요. 수돕해요. 차가 늘 가기만 해가지고 능사가 아니거든. 멈출 줄도 알아야거든. 그와 같이 차를 멈추듯이 마음 생각을 멈추는 것이 지요. 그러면서 공관을 하든 가관을 하든 중도관을 하든 관찰을 제대로 잘해요. 인생관, 우주관, 세계관을 제대로 확립을 잘합니다. 그게 관이거든요. 관세음보살처럼 세상의 소리를 관찰하거든. 지가 바로 정입니다. 지가 공부가 더 되면 마음이 안정됩니다. 관이 더 되면 지혜가 돼. 슬기로운 밝은 지혜가 있어요. 사물의 이치를 꿰뚫어서 잘 아는 겁니다. 그 말하고 서로 통하죠. 어떻게 불경이나 유경이나 이렇게 상통하는 점이 있는지 말이죠. 그칠 줄을 안 후에 정함이 있다. 마음을 쉬고 그래서 불교에서는 공부를 식심 공부를 합니다. 마음을 쉬라 이거예요. 마음은 쉬어야 됩니다. 쉬어야 명덕을 밝히게 되어요. 쓸데없는 생각은 해봐야 공상이나 망상이나 또는 여러 가지 그 쓸데없는 잡념 같은 것은 필요가 없어요. 그쳐야 돼요. 쉬어야 돼요. 음식은 쉬면은 변질되어서 못 먹지만은 마음은 쉬면은 변질되어가지고 성인되고 부처가 되는 거예요. 마음은 쉬어야 돼요. 음식은 쉬면은 못 먹습니다. 여름철에는 잘 쉬니까 냉장고가 참 필요하죠. 냉장고 필요 없어요. 마음자리는. 마음자리는 냉장고 쏟아 넣어가지고 쉬어지게, 쉬지 않게 하는 것은 그건 아주 참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마음을 그쳐야 돼요. 그친 것을 아는 후에야 마음이 딱 정해지게 된다. 마음이 안정된다 말이야. 그러니까 부동심이 되는 거죠. 부동심이 되어야 맹자가 나는 40이 되었기 때문에 부동심이 되었다고 맹자도 공부를 해가지고 40 된 후에야 부동심이 되었답니다. 우리는 뭐 40 되어도 50 되어도 60, 70, 80 되어도 부동심이 못 되는 경우가 많죠. 부동심. 부동심이란 게 참 좋은 겁니다. 부동심. 그래서 산 중에서 돌을 닦는 겁니다. 산은, 태산은 부동하니까. 산 중에는 조용하고 사람들이 잘 안 다니고 그런 좋은 이점도 있지만은 태산과 같이, 산과 같이 부동 자세를 배운 거예요. 산에 그냥 가만히 앉아서 좋은 공기나 마시고 있어봤자 의미가 없어요. 산은 부동하거든.
부동한 그 산과 같이 내 마음도 수미산 이상으로 부동자세, 부동심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산 중에서 공부하면 공부하다 잘 돼요. 그러나 천만의 말씀, 지금 이제 산 중은 오점이 다 되어버렸어요. 관람객들, 그 행락인들이 산 중에 가서 더럽히거든. 그러니까 산 중에 공부해도 힘들고 마음가짐에 있어요. 자기 시장 복판에 있더라도 그칠 줄만 알면 되어요. 그칠 줄만 알면은 마음이 부동심 되거든. 아파트가 지금 공부하기 좋다고 어떤 선인들은 아파트 사가지고 아파트 안에서 공부하는 분도 덜어 있잖아요. 야, 산 중에 안 계시고. 여러분들은 뭐 아파트 다 계시니까 뭐 공부하려면 뭐 새벽에 일찍 좀 공부하고 밤늦게도 좀 공부하시고 시간 나면 늘 하면 돼요. 지금도 공부할 수 있어요. 나는 그 전에 말할 때는 공부가 안 되대요. 처음에 절집에 들어와가지고. 말할 때 신경이 거의 다 뺏겨버려요. 말을 이렇게 구상하려니까. 지금은 천만의 말씀. 지금 말할 때 나는 공부 더 잘 돼요. 거짓말 같죠? 실제입니다. 말할 때 내 정신 하나도 안 뺏기거든. 정신이 조금만 헷갈려도 말이 빗나가 버린대 뭐.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공부가 조금 더 되면은 고요한 속에서도만 공부가 되는 게 아니라 시끄러운 속에도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좋은 공부는 요정 공부라고 합니다. 시끄러운 속에서 공부하는 거. 그칠 줄만 알면은 시끄러운 속에도 시장 복판에도 되고 아파트 속에서도 되고 온갖 그 자기 있는 처소에서 얼마든지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밝은 덕을 밝힐 수 있습니다. 그칠 줄을 안 후에 마음이 안정됨이 있고 안정된 후에 능이 고요해지고 고요해진 후에 능이 편안해지고 마음이 고요해야 편안하지 마음이 자꾸 산란이 많고 요동이 많고 들락날락 마음이 질팡갈팡하면은 갈등이 많으면은 편안할 수가 없죠. 고민 번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소강절 선생이나 다른 성인들은 이런 말씀을 했어요. 허 정 명 통 마음을 그치게 되면 마음이 텅 비어지게 되고 마음이 비어지게 되면 마음이 안정되고 마음이 안정되게 되면 마음이 밝아지고 마음이 밝아지게 되면 마음 통한다 말이야. 도통해요. 그러니까 그 말을 이런 식으로 지직허하고 또 길었잡니다. 허직정하고 한 잔에 빼먹었네. 정직정하고 고정잔에 빼먹었어요. 같은 말이죠. 고요한 직은 밝아지고 밝아진 직은 통한다. 여기서 지금 고요정자 하나 빠졌죠. 밝은 덕을 밝히는 순서가 그런가요? 그러니까 맨 처음 지지가 중요합니다. 지지. 주역에도 공자가 지지지지라 가여기하며 지종종지라 가여존이라고 말했죠. 공자 주역에 그칠 줄을 알아야만 된단 말이죠. 우리가 그칠 줄 다 알잖아요. 자기 사는 곳이 다 있잖아요. 이렇게 땅덩어리가 넓어도 꼭 대한민국에 부산에다 딱 자리를 잡아서 그쳤잖아요. 부산이 좋기는 좋아요. 나는 부산에 살면서 어떻게 부산한지 몰라요. 그 대신 내가 그치려고 가죠. 부산에 살면서 마음이 부산하면 안 되거든. 부산한 속에서도 그칠 줄을 알아서 항상 고요하고 편안하고 그러한 그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친지간 마음이 비게 되고 비게 되면 마음이 안정되고 안정되면 마음이 고요해지고 고요해지면 밝아지고 밝으면 통한 거예요. 그걸 지금 말한 겁니다. 편안해진 후에 능히 잘 생각을 할 수 있고 생각을 한 후에 능히 터득할 수가 있다. 불교의 선이란 말을 번역하면 정입니다. 정. 참선이라는 선자를 정이라고 정렬하고 번역합니다. 정여 또는 사유수 사색하는 것 생각한다는 생각 유자입니다. 사유수 원래는 범어의 선나입니다. 선나란 말을 범어인데 인도 말인데 범어 선나를 정여라도 번역하고 사유수라도 번역하고 그러면 고요한다는 것이 바로 정에 대한 뜻이죠. 이건 해에 대한 뜻입니다. 정해를 통칭하는 말이죠. 사유수도 마찬가지죠. 사유라는 말은 사유가 뭐겠어요? 해가 되죠. 해. 틀기. 불교에서 정이 되는데 이건 바로 정이 되고 결국에 정과 해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걸 통틀어서 말하면 복잡하게 하지 말고 정해요. 정해. 정과 해. 이 정과 해만 닦으면 되지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정렬하는 여자하고 통합니다. 사유수란 말은 사색으로 사색을 통해서 생각해가지고 닦는 겁니다. 사유라는 것이 여자 아니오? 내나? 그렇죠?